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으슬으슬 추운데 나라는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이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친척들 만나보니 모두 난방비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난방비뿐만 아닙니다. 기름값에 대출이자에 거기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까지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제 친구는 원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받고 관리비 내고 하면 월급이 절반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멧돼지!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이 싫어서 막무가내로 윤석열 탓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미국산 가스의 5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모두 더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구장창 러시아 제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이것뿐입니까? 얼마 전 아는 지인한테 듣기로 이란 업체와 거래하는 지인의 아시는 분이 윤석열이 UAE에서 헛소리하는 바람에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외교는 정상적인 외교가 아닙니다. 막장 외교, 참사 외교, 백도 외교입니다. 거기다 윤석열이 자기가 UAE에 가서 한 헛소리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난데없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다 저질러놓고 애꿎은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잘못을 덮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민주노총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뿐만 아닙니다. 오른말하는 시민 언론들을 탄압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민주노총이나 시민 언론들이 당하면 그 다음은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차례일 게 뻔합니다. 맞아요. 윤석열이 원하는 노동계약이 통과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게 되고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입은 닫아라, 세금은 더 내라,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아라. 그런데 떼돈을 벌고 있는 정유사나 은행 같은 재벌과 부자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미친 정권, 미친 대통령입니다.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진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꼭 퇴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안 탄압, 막장 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진짜 살기 힘든 나라를 윤석열이, 경석열이 만들고 있네요. 아이, 못된 놈, 윤석열.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합니다. 양산 30대 청년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동적인 연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